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됩니다. 진짜로. 네. 첫사랑 얘기해달라고요. 첫사랑 얘기. 알았어요. 아까도 얘기를 하셨고, 학교 수업 들을 때 학생들이 피곤해 하면은, 선생님,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그 얘기 하잖아요. 첫사랑 얘기할게요. 자. 첫사랑의 정의가 다양하죠. 처음 좋아한 사람이 첫사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첫 연애가 첫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기준에서 내가 좀 성숙해졌다, 제대로 된 연애를 하게 됐다라고 했을 때 만난 사람을 첫사랑이라고 카운트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 첫사랑은 19살 때였습니다. 저는 첫 연애를 한 친구가 제 첫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여름이었다. 점점점. 그렇게 시작을 해볼게요. 19이면 고3이잖아요. 근데 고3 때뭔 연애를 했냐. 그때 공부에 별 관심이 없었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시나리오 공모전 같은 게 있었어요. 야자 시간에 공부를 하기가 싫으니까 시나리오 공모전에 시나리오를 이렇게 썼는데, 그게 이제 상을 받은 거죠. 상을 받아서 제가 모 대학에 특채로 입학할 수 있는 뭐 전형이 주어졌어요. 결정이 돼서 고3 때 인문계에 직업반이라고 있어요. 졸업하고 취업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을 선별을 해서 월요일만 본교에 등교를 하고, 화수목금 토는 직업학교라는 곳에 거기 이제 등교를 한단 말이죠. 말하자면 이제 그때 제가 만난 친구는 나름대로는 자기 학교에서 조금 이제 논다 하는 친구였어요. 첫사랑의 머리색은 보라색이었어요. 이거 적어주세요. 보라색이었다. 점점점. 저는 학풍이 되게 센 학교를 다녀가지고 까까머리였는데, 그때 이제 막 부산에서 두발 자유화가 막 시행이 되고 있던 때였어요. 보라색이었다. 적어주세요. 보라색이 생 보라색이 아니고, 햇빛에 비치면은 보라색이 되는 그런 단발머리. 같은 반이 된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제가 막 친구들 이렇게 말로 재밌게 해주고 이런 스타일이니까 친구로 지내다가, 점점 이제 그녀의 그 보랏빛 머리가 제 가슴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맨날 집에 돌아오면은 그 친구의 싸이월드를 염탐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친해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했죠. 그때 이제 그녀 싸이월드의 BGM은 허밍 어반 스테레오의 제목 까먹었어요. 귀여워, 귀여워, 웃을 때 귀여워, 너무 귀여워. 저는 이제 그 노래 가사에 남자 파트를 제가 부르고 여자 파트를 친구가 부르는 상상을 하면서 밤에 잠을 못 이루고는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푸시를 받아가지고 고백을 하던 게 생각이 나요, 여러분. 네. 귀여워, 귀여워. 그만 불러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던 날이 생각이 나는데, 어디서 고백을 했냐. 부산에 그 동네 온천천이라고 있어요. 뭐 동네마다 내천이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친구들 같이 놀다가 제 친구들이 빠져준 거죠. 갑자기 막 발연기 하면서, 친구가 뭐 무슨 뭐 급한 일이 생겼대 하면서, 저런 저런 빨리 가봐야겠군 막 이러면서 이제 친구들 둘이가 사라져줬단 말이에요. 그 친구랑 저랑 둘이 남게 됐는데, 이제 온천천에 앉아서 고백을 뭐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내가 널 좋아하는 것 같아. 약간 그 그랬어요. 그게 19인 제가 할수 있는 베스트였어요. 벤치에 앉아있는데 다리가 막 후들거려가지고 쥐가 날것 같은 거예요, 진짜. 아, 이미 나셨군요. 오마르님 첫사랑 고백설 듣다가 발이 너무 오그라들어서 쥐나요? 20년 전이네요. 그렇네요. 네. 20년 전까지는 아니고요, 여러분. 이제 15년 전인 것 같아요. 여튼 그래서 용기를 내서 고백을 했고, 연애를 했어요. 박수. 제첫 연애였어요, 진짜. 첫사랑이라는 거는 한 번밖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한 6개월 만났나. 첫 연애가 다 그렇지만 진짜 막 우당탕탕했어요. 둘다 그런 게 서툴잖아요. 네. 뭐잘 사겠죠. 이거 다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고, 진짜 처음이고 해가지고 실수도 많이 하고 너무 서툴렀었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돌아보면 되게 좋은 추억이었다. 그 친구를 제가 헤어지고 나서 딱한번 만났었거든요. 보라색 그녀와 다시 만난 게 언제였냐면은 말년휴가였어요. 말년휴가. 19살 때 연애를 하고 헤어지고 대학을 가고 블라블라블라 군대를 갔다 와서 23. 그때도 여름이었어요. 그거 한번 적어주세요. 23 여름이었다. 점점점. 그때 이제 핸드폰을 산다고. 우리 그때 2009년도에 최고 핫한 핸드폰 뭐예요? 김태희의 쿠키폰. 요거는 또 장르마다 다른데, 연하 햅틱 핫했죠. 고아라폰도 롤리팝 쿠키폰 매지콜 코비.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그 새로 산 쿠키폰을 들고 딱그 서면에 오락실 앞에 지나가는데, 탁 누가 내 어깨를 딱 잡는 거야. 야! 딱 부르는 거죠. 딱 돌아봤는데 슬로우. 탁. 어? 너 아무개?
잘 지냈어? 뭐야, 너 저녁 한 거야? 그래서, 아니다, 말년휴가 나왔지. 아, 그래, 축하한다. 어쩐 일이야? 뭐 이런 되게 붕 떠있는 대화 그런 거 있잖아. 서로 무슨 말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되게 막 교과서적인 대화하는 거. 잠깐 이제 그 옆에 제 친구도 있었고 얘기를 하다가 술 마셨죠. 술 마시면서 옛날 얘기 하잖아요. 그 친구는 이제 뭐 대학 다니고 있고 저는 이제 복학한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그때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아 그때 참 철이 없어서 저한테 상처되는 말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돌아보니까 너처럼 잘 받아주는 남자가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애를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몰랐어. 그래서 그 친구는 막 계속 어리광 부리는 게 연애라고 생각했고 저도 그런 거를 대중 없이 다 받아주는 게 연애라고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저랑 헤어지고 다른 남자를 만나봤겠죠. 근데 그 친구 말이 그런 거예요. 저한테 했던 것처럼 막무가내로 했는데 안 받아주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아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뭔가 느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짠을 부딪히면서 잠깐 아주 잠깐 그 생각을 했어요. 다시 시작해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만나는 사람 있어? 그러니까 없대요. 그때 그 미소가 생각이 나. 그러니까 고민을 했는데 역시 첫사랑은 또 첫사랑으로 남겨두는 게 아름답다. 술자리가 끝날 즈음에는 그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는 뭐 연락이나 뭐 뜨문뜨문 하다가는 그 친구도 저도 이제 각자 이제 살게 됐죠. 마지막 에필로그. 한 3년 전인가 핸드폰 막 바꾸고 이렇게 하면은 막 신추가 막 새로 리뉴얼이 됐다가 안 됐다가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어? 번호는 없는데 카톡이 아이디가 뜨더라고요. 그 프사에 딱 들어갔는데 결혼을 했더라고요. 네. 그 친구가. 그러고 또 한 1년 뒤에는 이제 보니까 예쁜 애기랑 같이 남편분이랑 이렇게 셋이서 이렇게 같이 가족 사진을 찍은 거를 프사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참 그렇죠.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이런 경험이 이제 다가올 거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랑이 결혼했다 라는 그 대목이 여러분 인생에서 이제 와요. 네. 그때 기분이 아 진짜 묘하죠. 네. 저는 그 친구랑 교복 입고 같이 손잡고 이렇게 떡볶이 먹으러 다녔었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가 자라서 뭐 20대가 된 걸 고사하고 이제 한 가정의 엄마가 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제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기분이에요. 그 순간이 아니면 말로 표현을 못하겠네. 네네. 이야기의 끝은 그렇게 됐다는 거죠. 건강하게 지내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막 이게 처음에 웃으면서 막 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확 몰입이 되네요. 그랬답니다. 슬픈 건 아니죠. 슬픈 건 아니고 가정을 잘 꾸려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마음이 뭉클하죠. 그건 슬픈 건 아니고 그게 이상해요. 진짜 이상해요. 네. 영상 편지 한번 갈까요? 마지막으로? 영상 편지가 아니고 보이스 편지 한번 갈까요? 선미야 근 15년 만에 너의 이름을 불러본다. 잘 지내고 있는 거를 봤어. 돌아보면은 우리가 참 풋풋했던 시절에 좋은 시간을 나눴던 게 아무리 나이를 먹고 늙어도 보물 같은 시간인 것 같다. 그런 시간을 선물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하는 아내분과 아내분이래 사랑하는 아이들과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내 자리에서 열심히 내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으니까 생각날 때 한 번씩 서로의 행복을 빌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안녕. 아 재밌네요. 네 여러분 의미 있는 하루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좋은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